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국직업능력진흥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요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자세히 보여드리고 제가 취득하는 과정, 공부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격증부터 보죠. 자, 열면요, 짜잔, 수료증 자격증, 그리고 이렇게 카드형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취득했고요. 참고로 이 자격증은 이력서에도 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의 바리스타 정규 과정을 맡게 된 강사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부담 없이 편하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번에 2주차까지 들었습니다. 수업 내용도 굉장히 알차더라고요. 오늘도 열심히 수업을 듣겠습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2, 3일이면은 자격증은 충분히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차시.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자, 이번 차시는 부차시 커피 블렌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원두를 같이 블렌딩 하는 거죠. 자, 장점은 원가가 낮아요. 한 번에 로스팅하고 아주 좋죠. 한 번에 로스팅하고 블렌딩 작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도 쉬워요. 필요한 양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이틀 만에 벌써 4주차까지 강의를 다 들었고요. 마지막 5주차 강의 다 듣고 자격 시험에 응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까지 전부 다 들었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응시하기로 가시면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려니까 조금 떨리네요. 한국직업능력진흥원에서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취득하는 모습 재밌게 보셨나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요. 덕분에 이렇게 자기개발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온라인 수강을 했는데요. 원하시면은 이렇게 자격증 취득 후에 오프라인 실습 교육까지 진행 가능한 유일한 교육원입니다. 너무 좋죠. 또 온라인 강의 영상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강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요. 정말 수준 높은 최신 강의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은요, 학습자분들 사이에서 공신력 있고
인기 있는 평생교육원으로 한국직업능력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은 이력서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될 것 같아요. 70회전 강의 중에 1인당 최대 3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요.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강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자의 편의에 맞춰서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준 높은 강의와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자격증, 그리고 무료 수강에 기회까지 주는 한국직업능력진흥원 강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